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통문화 또 국악을 사랑해 주시는 예, 김상수님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수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신 일 쪽 여쭤봐도 되는지요? 예. 예, 그 신학 공부를 마치고 예. 또 총협파송 선교사로서 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목회일 보시는 그런 어려운 또 해외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어려운 일을 앞두고 계시고 그런데 예, 지금 우리 국악 쪽으로 돌려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네네. 국악 쪽하고 우리 교회하고 만나는 그런 일도 자주 보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국악 성가라든가 예, 국악 찬양곡이라든가요. 또 뭐 크리스마스 때 되고 그러면은 또 예, 국악 캐롤도 울려 퍼지고 그렇습니다만은 평소 우리 음악하고 교회하고 만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음악하고 예. 교회하고 예. 당연히 만나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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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체가 한국 사람이고 국악 자체가 한국 음악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전까지는 교회 음악이 서양 음악 위주로 되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교회 음악에서 국악이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뼛속부터 그 국악의 가야금이라든가 아쟁 네, 네, 뭐 이런 대금이라든가 악기들이 네, 네. 무의식 중에라도 이제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이전보다 더 많이 네.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김상수님은 소시적부터 교회 음악 쪽은 많이 가까이 더 접했겠네요, 거기요? 그렇죠. 교회 음악을 거의 접하고 자랐죠. 뭐 풍금부터 시작해서 네. 피아노,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절에는 기타, 드럼, 베이스 네. 기타, 네. 그런 서양 음악, 밴드 음악들을 이제 많이 듣고 자랐었죠. 그래요. 아마 그 시절에는 국악하고 거리가 조금은 있었겠네요. 뭐 이렇게 특별히 마음 먹고 연주장 찾아가거나 아니면 명인을 찾아가거나 아마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하기는 조금 뭐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런 모든 음악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네. 그런 지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러셨어요. 예, 예. 평소에 예, 그러면은 어느 날인가부터는 우리 가락에 대해서 또는 민요라든가 뭐 그 악기 대금이나 아까 얘기하신 뭐 아쟁이나 이런 우리 전통 악기 소리가 어느 날부터는 조금은 더 포근하게 들려오는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렇죠. 이 처음에 충격을 좀 받은 것은 네. 일단 대중문화 팝 네. 우리나라 이제 팝 가요계에서 서양 음악하고 이 태평서 같은 소리를 네. 함께 어우러서 나오는 음악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전율 같은 거를 느끼기도 했고 그 이후에 대금 같은 소리를 이제 TV 드라마나 이제 그런 데서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리고 이 감동까지 이렇게 몰려올 정도로 아, 또 듣고 싶다, 또 듣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고 하다 보니까 뭐 찬송가나 뭐 복음성가나 많이 했지만 예. 제가 이제 혼자 생활 속에서 뭐 놀고 이렇게 다니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입속에서 국악의 어떤 선율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그게 어떤 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나왔겠지만은 재미있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때 가까이 했던 흥얼흥얼 했던 그 민요라는 생각이 드나요? 어떤 소리들이었어요? 아무도 이제 민요 같은 것들인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그게 어떤 음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피 속에서 흘러도 그냥 울려 나오듯이 또는 자라면서 들었던 네.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소리였던지 흥얼흥얼 그냥 나오는 거군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그냥 다듬이질 소리하면서도 하고 바느질하면서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도 마음도 편해지고 네. 마음도 안정적으로 되는 것도 이제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평소 어떠셨어요? 우리 전통에 대해서 서구에서 들어온 것들이 너무나 우리 삶을 지금 온통 지배하다시피 하고 뭐 대중문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 전통에 대해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아 이런 건 좀 간직해 나갔으면 또 이런 민속, 또 이런 생활 모습들을 지켜 나갔으면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떠셨어요? 예, 팝 음악을 많이 듣고 또 교회 음악 CCM이나 이런 거 많이 듣다가 우리 저 앙상블 신화회 신 대표님이 이끄시는 그 이제 음악회를 예. 연주회를 이제 몇 번 보게 되면서 예. 아쟁이라는 걸 사실 잘 몰랐어요. 아, 그런데 실제 이제 아쟁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대금이나 여러 가지 국악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악기들이 또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단지 국악만의 소리가 아니라 서양의 아무튼 음악이란 모든 그 부분들 할 수 있는 모든 음악 소리들을 함께 어울러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들었을 때 국악이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고 매력적인 음악이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팝송이나 어떤 CCM 그런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폭넓게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우리 김상수님은 앙상블 신화회 쪽에 굉장히 공감가고 또 가끔 이렇게 찾아가서 연주에 함께하고 그랬던 모양이군요. 앙상블 신화회 요 근자에 아마 우리들이 이렇게 젊은 미래 음악을 개척해 나가는 네. 그런 선두 주자 중에 한 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 연주에 동참하면서 국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가능성, 또 다른 미래를 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저는 갖고 있거든요. 예, 어떠셨어요? 이거 소감들이요. 팝에서 표현할 수 있는 팝 음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이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 락 음악에서도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음악들도 이제 표현되고 또한 이제 클래식에서도 표현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악들이 표현되는 것을 보았을 때 폭넓게 그 국악이 표현될 수 있는 악기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저희가 교회 음악 연주회는 많이 다니고 뭐 미사 곡이나 또 연주회는 다니지만 아쟁이나 가야금 연주회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초대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지인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더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야금을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아직 감상 못 해봤습니까? 예, 네, 안타깝게도 못 해봤습니다. 예, 네, 우리가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지금. 그러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앙상블 신화의 연주회는 자주 갔는데 가야금 그러면은 평소에 음반으로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드라마 뭐 배경음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만나보실 때 어떤 느낌이 있던가요? 그 가야금에 대한 보통 생각은 어떠셨어요? 일반 가야금에 대해서는? 가야금이 TV 드라마나 그런 한국 드라마에서만 이제 보았고 그리고 가야금을 킨다 그러나요? 가야금 연주하는 가야금 연주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고 그리고 차분히 눈을 감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는 그런 느낌 그런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꼭 생음악으로 연주 한번 감상해 보셨으면 초대해 주십시오. 그래요. 예, 좋습니다. 이제 우리 김상수님께서는 우리 국악에 대해서는 이제 신화의 앙상블 신화의 통해서 새로운 충격도 받으셨고 또 우리 음악이 갖고 있는 그 저력이라고 하는 게 클래식이나 락이거나 대중음악이거나 간에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그 앙상블 신화회 통해서 느꼈다는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렇죠. 예, 그런데 주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우리 앙상블 신화회 쪽에 아, 이런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쪽도 개척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 갖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연주회를 몇 번 봤는데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탐험업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중이라서 제가 이제 뭐 한국에만 계속 있다면 한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더 폭넓은 연주와 그 홍보를 통하여서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과 함께 이제 아울러서 제가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인도네시아로 나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앙상블 시나위가 인도네시아에도 이제 몇 번 연주회를 갔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야, 네.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이 이제 음악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 학생들을 네, 네. 좀 가르치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민속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민속 음악과 함께 우리 앙상블 시나위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또 네. 음악 하시는 분들하고 앙상블 시나이하고 또 네. 만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으면은 그것도 좋겠네요. 좋겠다 싶고 네. 특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그 K-팝을 네. 이제 너무 좋아하는데 네. 우리 앙상블 시나이도 분명히 네. 좋아할 것이라고 믿고 네. 한국을 알리는데 네. 전 세계 속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그런 위대한 큰 일을 할 수 있을 네네. 것이다 네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우리 김상수님의 그 앙상블 시나이 음반도 좀 많이 챙기시고 프로그램도 챙기시고 그러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저 비디오로 나와 있는 것도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예, 그것도 좀 들려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음악을 선교 쪽에서도 같이 손을 잡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펼쳐나가면서 한국 고유의 그런 노래가 있는 복음 예, 네. 우리 음악이 있는 국악이 있는 그런 복음 쪽으로 열어 나가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한 방향을 제가 선교 사역으로서 개인적으로 다른 음악 사역을 생각을 하고 네, 있었지만 네, 네, 네. 이 국악 분야에 있어서도 네. 우리 앙상블 시나위하고 네. 협력을 해서 네, 네, 네. 더 우리 한국 그 국악을 알리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악에 메시지인 복음을 심어서 함께 알려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한국도 알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한 분야를 또 이제 추가해서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네. 국내에 있거나 간에 네. 예, 젊은 국악을 개척하고 있는 우리 미래의 국악 예, 짊어지고 나가고 있는 우리 앙상블 시나이 쪽을 꾸준히 후원해 주시고 네. 또 그 펼쳐나가고 있는 음악을 함께 예, 즐기면서 같이 즐겁게 예, 우리 음악 세계 열어 나가시는데 우리 김상수님 한몫을 단단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예.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